안녕하세요. 롤마스터 송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탑센터에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본사 강의할 때도 별로 안 들었는데 분당탑 올 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요. 여기 강사분들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포인트 좀 주시겠어요? 빵빵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라고. 아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센터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 팀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아, 근데 처음 보신 분 같지 않게 그렇게 해맑게 저를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보세요? 아, 네.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제 앞에서 우리 팀장님이세요? 팀장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 이제 논리적인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스토리를 얘기할 건데 사실 제 스토리가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들었던 분들이 들으시면 제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지루하실까 한 얘기 또 하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처음 본 분이 몇 분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만 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게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만났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암진단을 받게 되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의 와이프예요. 제가.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인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살림을 지금 이 연세 드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치료를 받아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어머니 제가 음식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자 이렇게 착하죠. 제가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오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화장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마임 국장님을 어떻게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사면 싸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늘 주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도 그분한테 주문했는데 그분이 마침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거실에다가 어머니가 주문한 알로에마임 제품 그다음에 암 걸렸다고 하니까 뭘 가져오셨을까요? 해모힘 그다음에 애터미 화장품 또 막 이런 거 저런 것들 많이 갖다가 쫙 펼쳐놓고 별 말씀이 없으시고 뭘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뉴스 동영상. 그러니까 이분도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그 뉴스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이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뉴스에 막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모임을 덜컥 사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감사합니다. 해모임을 사시고 그다음에 알로에마임 그 화장품을 안 사시고 뉴스에 100배 좋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고 뭐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가셨는지 화장품하고 이브닝 케어를 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그러니까 친한 분이니까 뭘 하나 시작했으니까 기왕 오셨는데 너도 하나 사드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 교사거든요. 체육 선생님인데 안정적이긴 한데 돈을 많이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절약을 잘 하면서 써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어머니 또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그래도 사드릴만 했어요. 제가 쓰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화장품하고 이브닝 케어를 사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 어른 말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 우리 어머니가 박수를 치시네. 그 화장품을 써봤는데 한 3주 썼을 때 이 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수를 하는데 네, 이게 뭔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울에.
그래서 오, 이거 진짜 그 뉴스에 나온 대로 좋은 건가 보다. 근데 가격이 저렴했잖아요. 싼 게 내 피부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더 비쌌던 게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싸면 되잖아요. 뭐 다단계 건 10단계 건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었고 그냥 좋고 싸니까 난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걸로 바꿔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제가 강매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분이 나가시면서 에휴 애터미로 바꿔 쓰면 생활비도 많이 절약되고 그래 이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나 이제 계속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폼클렌징으로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종 화장품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주기가. 그러니까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폼클렌징은 저희가 한 달에 하나씩 거의 써요. 저희 네 식구가 다 쓰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지금은 뭐 샴푸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폼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그랬었기 때문에 아 내가 폼으로 계산해보면 1년치가 얼만큼 절약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봤더니 제가 기존에 쓰던 폼클렌징이 3만원대 썼었어요. 3만원대 폼클렌징. 애터미 얼마예요? 8,000원. 오늘 너무 여기 잘 앉으셨다. 8,000원 12개 곱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우리 신랑이 벌어다 준 돈에서 폼클렌징으로 소비한 돈이 1년에 36만원. 근데 애터미로 바꿨으니까 96,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얼마가 절약이 돼요? 264,000원. 너무 쪼잔해 보이나요? 그냥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사실 현모양처를 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못 봤죠 저를. 지금 나가서 일하기 바쁘니까 지금은.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일을 안 했던 입장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절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도 어렸고.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애터미로 바꿔 썼는데 26만 4천 원을 1년에 내가 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난 더 이제 애터미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수치상으로 딱 나타나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수치를 딱 보는 순간에 저희 친언니가 제가 지금 퇴계원에서 왔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그 동네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목포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언니랑 맨날 쇼핑 다니고 그쵸? 그러시죠? 언니랑 맨날 쇼핑 다니고 그러니까 또 언니랑 저랑 형편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제품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폼클렌징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저랑 똑같은 브랜드 걸 쓰고 있었어요. 얘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얘기해줘야죠. 회장님이 지만 좋은 거 싼 거 쓰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언니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 일이 이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체험한 거를 내가 이익이 되는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만약에 파는 일이라고 했으면 절대 입도 뻥긋 못했을 사람인데 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사람이 일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언니한테 전달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쓰면서 어떤 이익이 있구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소비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때론 어떤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달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일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항상 있었어요. 이 센터에 출근하라 그러면 밥 먹으러 그러면 밥 먹으러도 가고 뭐 강의 듣고 가라면 강의도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일이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 1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그러다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끈이 놓여지지가 않고 계속 스폰서님이 저를 붙들어줬어요. 어떻게 붙들어줬냐면 밥으로 자꾸 저를 유혹을 했어요. 제가 막 밥을 아무거나 막 먹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뭔가에 이끌려서 자꾸 그러니까 제 성격이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성공하고 너무 기적적이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성격인 분 여기 계시죠? 네. 근데 아무튼 근데 희한하게 제가 돌아보면 내가 왜 거길 가서 밥을 먹었을까? 평소 내 성격 같으면 절대 갈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밥 먹고 밥값 하러 가라면 또 여기서 앉아가지고 조신하게 듣고 갔어요. 그리고 또 세미나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갔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교회 안 다니신 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너한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땐 제가 몰랐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다단계 사무실 들락날락 할 사람이 아닌데 뭔지 모르게 끌려서 자꾸 여기 와서 앉아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해야 되는 것들, 혹시 혹여라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여기 와서 여기에 그 답이 있어, 여기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를 애터미로 이끌어주신 게 하나님이고 너가 이걸 통해서 해야 될 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다 데려놨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단계, 이 애터미가 다단계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전달전달 하다가 센터 가다가 회장님 강의를 우연히 이제 거의 1년 만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듣게 됐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게 찾아진 거죠. 그게 찾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고 힘들지만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 PPT 제목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뭐 총장님들도 계시고 리더스 이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4,500 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보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부터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사업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이랑 안 맞아 이러고 다녔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확신을 갖고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 거 눌러요? 아, 네. 근데 선뜻 나는 예스라고 대답이 안 나온다. 눈치 보시느라고 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긴 다 성공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우, 멋집니다.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게 제일 걱정됐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내성적인데 그 다음에 파는 거 진짜 못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파는 일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부담 주는 거 진짜 싫은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해보면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인맥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꽤 크거든요. 근데 딱 세 명 언니들하고만 놀았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면 막 이물감이 느껴져요. 같이 밥을 누군가 딴 사람이 와서 먹으면 불편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언니한테 알려주고 제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언니 엄마, 교회 언니 세 명이 전부예요. 사실 제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 인맥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제일 걸리는 건 다단계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 나는 여기서 들었을 때 그래도 아닌 것 같고 왠지 착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고 다단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또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이 A사 하다가 짐 날리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A사의 보상 플랜 이런 걸 알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단계 하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다단계는 할 게 못 되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걱정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성공이란 단어랑 너무 안 어울리게 살았거든요. 그냥 지금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지 막 미래를 계획하고 사실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저는 여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랬던 사람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랑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하는 거 꿈꾸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성공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또 오랫동안 교육받으신 분들 말고 거의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부자로 사는 거 뭐 좋은 차 타고 뭐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바뀐 게 저는 애터미 시작할 때 살던 집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부자예요 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두 단계가 남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성공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결국 그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선택했던 이유에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나올 테지만 이루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막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더 성공해 가면서 더 마음에 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또 다시 계획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걱정들을 했지만 혹시라도 지금 손은 못 드시지만 이런 저거 딱 나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저런 고민을 했지만 일을 진행해 보면서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애터미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이제 보상 플랜 해주셨겠지만 제품력이 사실 내가 말을 못해도 제품력이 소비자를 불러와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 그 친구분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명령을 해서 제가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싼데 별로였으면 제가 제품을 그다지 다시는 안 썼겠죠. 그런데 싼 게 너무 좋았어요. 피부를 변화시켰어요. 이건 제품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제품의 능력이 있어서 저한테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분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용기 낸 거예요. 용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일을 선택하셨을 거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꿈을 본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하니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용기 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말을 잘해서 제가 제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막 말을 잘해서 이 제품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아서 소비자인 제가 나 이거 계속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저희 언니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저한테 일을 해서 다른 소비자를 불러왔다는 얘기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구나. 말을 잘할 필요도 단지 내가 이유를 찾아서 이 용기 내서 전달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장님이 얘기하는 지맘의 법칙 있죠. 용기 내서 전달하는데 결국 가서 일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닌 제품의 능력으로 소비자들이 불러와 지는 거다. 그 다음에 시스템. 우리 여기 분당탑도 강사님들이 빵빵 하시잖아요. 여기 모시고 오면은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 모시고 오는 용기는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되더라. 그 다음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는 거는 전 부담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다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사업을 결정했을 때 만약에 진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아무리 비전을 봤어도 시작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엄청 많이 반대했거든요. 다단계 사무실 들락날락 한다고 그 동네에서 누가 일러가지고 저희 신랑이 막 거의 토백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누구 와이프인지 다 알아요. 저희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들락한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야 네 와이프 다단계 사무실 왔다 갔다 하더라. 니네 그러다 집 날린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줘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목돈도 없었고 아예 남편한테 이렇게 사실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 가입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 그게 저는 단점 같아요. 하고 싶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를 너무 자주 해. 투자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한누적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연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시스템 소득. 애터미에서는 처음에 막 6만 얼마 이렇게 타가잖아요. 큰 돈이 막 처음에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직장 생활하는 게 애터미에서 막 고생하는 것보다 처음에 돈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노동 수입의 한계를 느끼니까 요거는 지금 내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게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대비해야 돼 이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내가 가입시킨 소비자들이 그 자리에서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입만 해놓고 이제 내 거야 그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전달했었어도 그분 입장은 제품이 좋고 싸네, 애터미 제품. 그럼 나 이제 애터미 제품 계속 써야겠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놓으면 가입해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제품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무한누적이 소비자들이 돈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무한누적이라는 게 이제 본인 포인트도 이제 평생 인정해준 이런 것도 있지만 좌우에 30만 포인트, 아까 그거 설명, 좌우에 30만 포인트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수당이. 근데 그 30만이 그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면 소비자들은 모자르면 채워 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물건을 사서 쓰는 거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리셋돼 버린다면 달마다 월초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돈을 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내가 가입시켜놓은 이 자리에 딱 붙어서 쓰게 만드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 무한누적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포인트 개념이 서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마트 가서 항상 장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 제가 화장품을 접했잖아요. 화장품과 이제 이브닝 케어를 사서 썼는데 그거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하니까 제가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됐을 때마다 들어오는지를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제가 딱 인지가 되니까 사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 했냐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자주 탈 수 있지? 이렇게 갔어요. 소비자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마트 가서 쓰던 거를 여기로 바꿨으면 가지 수를 늘렸으면 포인트가 빨리 차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소비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한 우리 언니한테도 내가 샴푸 써보고 언니 샴푸도 좋더라. 같이 늘렸으면 30만이 빨리 차겠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정확히 쓴 제가 다른 애터미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애터미 아세요 했을 때 거기서 살까요? 포인트 개념이 정확히 서 있는 사람, 여기다 내가 있는 곳에 주문하면 나한테 6만 원을 갖다 주는데? 그럼 저는 어디서 살까요, 항상? 그 자리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 무한누적이 결국에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소비자들이 딱 붙어 쓸 수 있는 그런, 그럼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막 팔고 다니는 분들 너무 많아요. 팔기만 하는 분. 팔아가지고 내 좌우 보면서 여기서 빙고 게임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죠? 내 좌우 보면서 막 이쪽에서 샀는데 이쪽은 PB 많이 뜨니까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내 수당 맞추기 막 바쁘신 분들. 그 노동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여러분이 못하는 순간 나한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소비자의 인원을, 그런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이 결국 이 일인 것 같아요. 자, 이 무한누적이 그 자석 같은 역할을 해준더라. 무한단계 글로벌 마케팅, 인맥이 없어도 되더라. 제가 지금 제 인맥이 사업하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두 명. 그 세 명의 언니 중에 두 명이 사업을 해요. 확률 되게 높죠, 저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했냐? 아니에요.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억대 연봉자 됐어요, 그분도. 교회 언니가. 자, 두 분 다 주부예요. 저도 주부고, 그 언니도 됐으면 여러분 뭐 안 되려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 애터미에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게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내가 여기서 버텨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 인맥이 없어도 되더라. 그 다음에 늦게 와도 되더라, 상한수. 이거 이제 설명 들으셨을 테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1강에 들으셨던 내용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애터미 회사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보상 플랜도 들어보니까 뭐 평범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해.
제품도 너무 좋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성공이라는 걸 아니면 사업이라는 걸 하지 않을 거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뭔가 돈을 벌어서 뭘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마케팅이면 뭐예요? 소비자가 난 제품만 쓰면서 캐시백만 받고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제품만 쓸 거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품 뭐 유튜브 보면 제품 저기 설명 너무 잘 나와 있고 가격 비교해 보면 되고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허리 아파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년이란 그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한 게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빨리 찾았으면 조금 더 빨랐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각각 이게 정확하게 찾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선택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왜 온 거야 도대체? 이거 갖고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이거를 빨리 찾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속도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송세월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찾았냐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는데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첫날 마지막, 지금 1박 2일 다시 부활했죠. 첫날 마지막 강의 때 균형 잡힌 삶, 나의 인생 시나리오랑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강의들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푹 빠져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는 부모님 되게 사랑해요. 존경하고. 그런데 되게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진로 결정을 할 때. 상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랑.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막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밥 해놓고 하루 종일 엄마 아빠는 안 보여.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냥 주무셔. 진로 결정을 저 혼자 할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엄마 아빠랑 상의하고 엄마 아빠가 모두 알아봐주고 막 이런 게 전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딱 왔는데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을 딱 강의하실 때 제가 속리산에서 딱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앞줄에만 이렇게 책상이 있었고 맨 앞에 신규라고 이제 앉아서 듣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뒤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제가 듣기로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은경아 있잖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난 생각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평생 배워야 된대. 그리고 사회에 또 공헌하면서 이렇게 번 돈을 적더라도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게 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애터미 회사의 경영 목표가 이건데 너도 애터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냥 폭 빠진 거예요. 회장님한테. 그때부터 저는 우리 회장님이 된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회장님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니네 회장님이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돈을 벌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되게 어른다운 어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막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뭐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살던 사람이라 이 너무 큰 생각이 야 멋있다 이거지 내 삶으로 탁 가꾸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시네 저렇게 살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잘 살고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자극이 안 왔어요 저한테. 왜냐면 생각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32평 아파트에 만족. 그냥 만족하고 살았어요. 더 큰 집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더 큰 집에도 살아봐야 돼. 이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차도 마티즈 타고 다녔거든요. 저 완전 만족했었어요. 마티즈. 왜냐면 제가 차가 없었어요. 남편이 생일날 그것도 중고차인데 풀 옵션이었어요. 띠링띠링 이거 받아보셨어요? 이런 선물? 자동차 키를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전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게.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차잖아요. 이 차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큰 차 필요 없어 저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막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부분에서 이제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부모님한테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래서 막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죠? 용돈 10만 원 드려야 되나 20만 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축의금 같은 거 뭐 얼마 넣어야 되나 10만 원 빼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살지 말고 그 얘기 들었을 때 통쾌하죠. 내가 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죠? 자,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스폰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몰라요. 저 되게 우리 단장님이 그러시던데 부잣집에서 되게 귀하게 자란 것처럼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없어 보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제가 누군가 뒤통수 한 대 확 후려치는 느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동네에 송씨만 사는 그 집성촌이었어요. 저기 고흥에, 전라남도 고흥에. 쬐끄만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도 못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근데 오이 농사를 쬐끄맣게 지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망해가지고 또 빚내갖고 이게 3년 내내 망하면서 빚을 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면목동이라는 곳이 이제 그 용마산, 지금 용마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용마산 밑에 그 달동네에 허름한 3층 집 지하에 연탄재 이렇게 쌓아놓고 한쪽에 쪽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 계단 한 세네 개 내려가면 깜깜해요. 동굴처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불 켜는 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집. 방에서 나오면 연탄재가 수북해. 그리고 그 옆에 수도 쓸 수 있는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유 골라놓고 세면장 겸 부엌 이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는 그냥 마당도 있고 기와집에 땅은 넓으니까. 그런 집에 살다가 우리 집이래요 거기가. 근데 그런 집도 집이라고 엄마가 이제 월세도 막 밀리고 이러니까 막 그 주인 아줌마가 엄마 막 혼내고 있는 모습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돈 때문에 막 서름당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그 좀 가난하면 철이 빨리 들잖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다 돈 때문이야. 다 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혼나는 거야. 그래서 나 빨리 졸업해갖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 생각을 학창시절 내내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계속 힘든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엄마 이제 파출부 하시다가 어떻게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이랑 연결돼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니까요. 다음 공사장, 다음 공사장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엄마는 지금 저희 집 옆에 별내라는 그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지을 때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었어요. 아빠는 청소부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비 하셨고 처음에는 올라와서 청소부 같은 거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래서 실제로 졸업해서 생활비를 같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살았었어요. 엄마 아빠랑 드리면서 그러다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결혼하니까 남편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결혼해서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아요. 환경이 좋은 집에.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소소한 행복이 막 이제 느껴지니까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애터미를 만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해. 내가 뭘 이제 해줄 수도 없어. 그 우리 남편 월급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은 그렇지만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난 여기 시집 왔으니까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이러고 살았던 느낌이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제 스스로 막 욕도 하고 나쁜 년 네가 좀 편해졌다고 니네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사실 이 일이 제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내 할 일 하면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게 적성에 맞아요 저는. 그런데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수입을 막 창출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부자는 못 만들어 드려도 생활비는 책임지는 한번 딸이 돼보고 싶다. 돼야겠다도 아니고 돼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 노후를 딱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한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밖에 모르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셨는지를. 저는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이제 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그 경비하시고 공사 현장 해가지고 둘이 모아가지고 아빠가 제 기억으로 125만 원인가 받고 엄마가 한 70만 원 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두 분 이렇게 벌어서 근데 당신 다행히 건강하셔서 그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걸 저도 알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아파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노동은 끝이 있는 일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는 일 못하세요. 편찮으셔가지고. 그런 날이 오면 어떨까? 우리 사남매니까 생활비를 드리려면 적어도 200 정도 드려야 될 텐데 그럼 한 50만 원씩 걷어야 되겠네. 근데요 제가 저희 사남매 중에 형편이 제일 나았어요. 전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 오빠 남동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 먹고 사는 거 힘든 상황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50만 원 못 내놓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00만 원을 타서 썼어요 남편한테. 제가 관리해보려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종이들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다시 가지고 가나 100만 원만 줘 그냥. 그래서 그 안에서 애들 학원하고 이렇게 생활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제가 50만 원을 떼어서 부모를 드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해야죠. 자식된 도리로. 부담스러워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기간이 오랜 시간 거쳐가게 되면 그러다 아프면 저희 엄마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허리 수술하시고 자궁 수술하시고 다리 무릎 두 군데 다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폐암 수술하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술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허리 수술. 그다음에 그 뭐 복강경으로 했지만 아무튼 위 이런 수술 여러 가지 잔 병들이 되게 많으시 아빠는 또. 자, 그랬을 때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막 7,800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일들을 그냥 제가 애터미 안 했을 때 겪게 된다면 자식들이. 그런데다 이제 계속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이제 당신들이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아파 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자식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돌아가시나 이 생각 안 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막 소름 끼치게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자체가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능력은 없지만 진짜 그거는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됐고 그게 제가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전 성격이 근데 제가 200만 원도 저한테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성격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10억? 적어도 뻥이야, 쇼야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제 가능성 있는 걸 붙들고 가야 움직여지는 성격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에 맞게 일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 그게 저는 엄마 월급이었어요. 70만 원. 제가 그 당시 이거 들을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캐시백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소득이 된다라는 거를 알긴 알겠는 거야. 근데 이걸 불릴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걸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을 때 70만 원 정도 내가 노력하면 그냥 2년, 3년, 5년이건 어쨌든 노력하면 나 같은 사람도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그 70만 원이 저희 엄마 월급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아빠들 죄송해요. 아빠는 일을 해도 안 불쌍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엄마는 엄마 삶을 제가 여자다 보니까 하필 여기 남자분들이 앉아계시네.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그냥 엄마를 여자로 봤을 때 그 삶을 돌아보니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겠다.
뭐 제가 엄마 살면서 대신 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엄마가 농사 짓고 계셨고 그리고 망해갖고 서울 올라와갖고 파출부하다가 공사판에서 맨날 그러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걸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공사판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할 것 같은 불쌍한 여자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덕분에 살림을 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기자기한 그릇 요만한 것 이쁜 거 사가지고 막 거기다 막 반찬 담아주고 막 이런 행복 있잖아요. 그런 행복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쉰 적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도 남은 생애 동안 잠깐이라도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이 70만 원이 그 의미예요. 월급을 내가 만들어서 주면 드릴 수 있으면 엄마가 일 안 하고 잠깐 살림만 하면 사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절실한 돈이에요. 적은 거. 이걸 성공이라고 붙일 수는 없죠. 7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포기하면 우리 엄마는 다시 그 나가야 된다. 이게 저를 포기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소금사리를 맞았을 때도 집에 이제 그 당시엔 잠깐은 나 일 안 할래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지만 내가 애터미를 왜 만나갖고 이런 대우로 받고 살아. 막 이러면서 나는 우리 남편 그늘 밑에 살아도 살만해. 이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막 엉엉 울었었어요. 그날. 이제 모르는 상가 돌아다니다가 개시 전에 잡상인이 왔다고 소금을 뿌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울면서 안 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 여기서 그만두면 니네 엄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질문이 이제 제가 스스로 한 거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제가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제가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제가 그 결심을 하고, 전달, 이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다 이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희 시댁에 그래도 그냥 우리 어머니 노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자처럼 보이나 봐요. 그게. 근데 저희 남편도 이제 뭐 나중에 연금도 있고, 니네 집도 있고, 남편 안정적인 직업에. 그냥 제가 부족한 거 없어 보였나 봐요. 사람들은. 근데 제 친정이 그렇다라는 건 제가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다 반응이 이랬어요. 너가 왜 다단계를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했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분당은 동네가 좋으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 파트너분들도. 왜 하냐면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냥. 해야 되니까. 뭘로 제가 처음에 사람들은 다 우리 엄마 월급 저기 생활비 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왜 근데 다단계로 그걸 해결해야 돼? 또 그냥 직장하면 직장 다니면 바로 돈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엄마를 당장 돈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프고 우리 엄마 일 못하게 돼버리면 그땐 문제가 생기잖아요. 회장님이 시스템 소득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걸로 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 붙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해야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연금은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도 돈이 너무 많아. 1억, 2억을 내 수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쓰듯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 파트너가. 벤츠 끌고 다니면서 칫솔 배달하는 아줌마.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이 돈을 여유 있게 준대요. 그 자기는 그걸로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러다가 애터미 우연히 이제 아는 분 누가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제품을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구두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그분은 콜라겐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콜라겐이 순환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 또 막 한 개씩 안 먹어 그분은. 막 여섯 개씩만 먹어요. 그리고 막 거기 주변에 그 골프 치는 분들이 이뻐진다면 또 막 사족을 못 쓰잖아요. 또 그분들은 남는 게 돈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번 주문은 한 사람이 30박스씩 해요. 좋겠죠.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타요 그분이. 처음엔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근데 이분이 그거를 애터미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수당이 글로 다 쌓여요. 그걸 1년을 다 모아서 거기다 보태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처음 수당 탔을 때 6만 원을 기부하는데요. 응? 남편이 준 돈 1억 기부할 때보다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부랑 남편 돈 갖다 기부하는 거랑 기분이 너무 다르대.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또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만 쓰고 다니는 것도 저는 지루할 것 같던데. 그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돈만 쓰고 다니는 거 막 할 게 없어가지고 돈을 어디다 쓰지 이러고 있는 분들 지루해 보여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사실 드물잖아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신 분? 손을 못 드실 것 같아. 있어도. 근데 노후 준비는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제 기대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들은 지내 살기도 힘든데 지금. 그죠? 그러면은 연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민연금 갖고 살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고 계속 고갈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사실 남편 그 연금 믿고 제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남편 연금도 줄고 있어요. 남편 연금 지금 350씩 받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50대 초반이에요. 이 사람이 정년퇴임할 때는 연금이 점점점 지금 계속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돈 갖고 잘 못 살 것 같긴 해요. 그 아무튼 그래도 준비를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 갖고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이 있으세요? 없어요. 연금 만들 수 지금 내 지금 우리 내 나이에 연금을 만든다고 하면 뭘 하지? 여러분이 뭐 곡을 잘 쓰거나 책을 잘 쓰거나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근데 극소수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뭔가 도구를 찾는데 애터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터미가 답이라고 하면 이게 적성이 안 맞아도 내 일이 내 성격이 안 맞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 그래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지금 제 주위에도 월급 갖고 못 살아갖고 부업 뛰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야 미국은 그냥 혼자 돈 버는 사람도 없고 둘이서 막 두 개, 세 개씩 직업을 갖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남편만 벌어도 먹고 살았는데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상황이 제 지인들 분 중에 보면 대출이자가 이제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시기가 둘이 번 돈의 70%가 대출이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이거 갖고. 그러니까 막 저녁에 둘이 대리 뛰고 또 쿠팡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한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추가 소득인 거예요. 왜 가서 일해요 밤에? 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이 내 몸을 갈아서 지금 돈을 생활비를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일부러 얘기만 하면 돼. 이번에 회장님이 그러셨죠. 조댕이 하나 갖고 이 회사 만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투자 내가 하지 않고.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되죠. 분명히. 여러분 여기 혹시 돈이 있어야 애터미도 성공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있죠. 아니에요. 돈 없어도. 애터미 성공할 수 있어요. 전 돈이 없었어요. 남편 제가 주부니까 카드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주부로 남편 허락받고 카드를 만들면 한도가 엄청 적어요. 그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처절하게 움직이시는 거지. 나는 모자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모자르면 내가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지.
그 제가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카드 쓸 수 있는 분들 카드 다 잘라버리세요 그랬어요. 그거 믿고 있으면 그만큼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요 진짜 카드도 못 긁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 자체를 못 만드는 신용불량자들. 그런 분들도 이 일에 성공해요. 근데 그분은 신세한테 팔자 타령하면서도 어떻게 못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판매사 맞출 때요 11시 45분이 돼도 포기를 안 해. 이분은 계속 그 밤에 전화해가지고 받아내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선택을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왠지 애텀에서 돈이 있어야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비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제가 오늘 막 자꾸 옆에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연령 제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사실 노후 때문에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50인 저 지금 이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지금 시작한다면 늦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시작해 12년 전에 제가 준비를 해서 엄마 아빠 노후는 지금 책임져졌거든요. 그런데 그 덕에 제 노후까지 책임져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죠. 우리가 30대, 40대 때는 노후 준비할 생각을 못해요. 30대 결혼하잖아요, 거의.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아기도 낳고 결혼하면 집 조정만 하고 뭐 이렇게 쓸 일이 많죠. 그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아기 낳으면 아기 키워야 되고 애들 키우면 또 교육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사는 거에 급급해서 못해요. 그럼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애들 좀 크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50대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뭐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시기, 자녀들 결혼하는 시기, 또 내 몸이 아파, 병원비, 또 부모님들 뭐 병원비 막 이러다 보면 준비를 못하겠더라. 그러다가 사실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은퇴 후에 5대 리스크. 이건 리스크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여러분, 보통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가게 많이 차리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별내 그 신도시 때 간판이 수도 없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검색해서 가면 딴 집으로 바뀌어 있어.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저는 그 전에는 그냥 그거를 그냥 예서로 넘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집안의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집 한 그 가게 하나 열고 닫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절반 이상이 다 폐업한대잖아요.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그러면 그 전 재산 끌어다가 평생 모은 돈에다가 대출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가게 차리는 거 망하면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다음에 금융사기.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에 엄청 교묘해진 거 느끼시죠? 부고장도 오더라고요. 부고장 오면 눌러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 부고장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아들도 애가 똑똑하고 이성적인 애인데 당했어요. 다행히 돈이 없어갖고 한 400만 원 뜯겼더라고. 진짜 탈탈 털어가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되게 바보 좀 왜 당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적인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 황혼 이혼하면은 재산 나눠 가져야 되고 또 아프고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라면 그냥 껍벅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해서 좋은 공부 다 시켜놨는데 취직 못하면 막 집에서 앞뒤편 엑스레이 찍고 있어도 얘네들 생활비도 대주고 막 이러잖아요. 결혼하면서 막 뭐 해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내 걸 못 챙기는 부모님들.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아빠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안 된 거야. 제가 가만히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식들한테 막 지금 막 올인해가지고 애들 뭐 어떻게 잘 되게 뭐 해주는 이거보다 애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헤쳐나가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책임 못 지면 자식들한테 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내가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가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일했고 살아왔는데 남아있는 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먹고 사는 것만 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살았죠. 애들도 잘 키웠고 그거는 했는데 나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더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자, 이 상태로 2년, 3년 후에, 5년 후에 이대로 간다면 과연 그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다행히 현상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안 좋아지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일 외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내가 진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끝내야만 하는 시기가 올 때 이 시스템이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걸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막 뒤지다가 이제 막 강의도 해야 되고 파트너분들한테 좋은 영감도 줘야 되고 마인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어르신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되게 투박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되게 공부도 잘했고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왜 멋있어 보였냐면 되게 당신 삶을 책임을 잘 지고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좋은 그 이제 회사에 입사도 했어요. 근데 입사하면서 바로 본인이 은퇴 준비를 한 거예요. 재정 설계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은퇴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이루었고 이제는 나는 은퇴를 했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죽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재정 설계한 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 대충 얼마 나올 것 같고 퇴직금 연금으로 돌리면 매달 2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연봉의 40%, 그러니까 매달 받으면 40% 요즘 적금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분은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잡아도 해내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은퇴하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7억을 만들어놔서 자산을. 몇 년 근무해서? 35년 근무해서. 멋있죠? 이렇게 하신 분 많진 않아요. 애터미 한번 볼까요? 애터미 여러분 직급 책에 다 아시죠? 7단계. 우리 30대 30 맞으면 6만 원 정도 주는 게 후원수당이고 월급 개념에. 그 다음에 직급을 맞추면 보너스 개념의 직급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급을 한번 딱 도달하면 축하금이 나오잖아요. 그 축하금만 따져본 거예요. 이거 가는 동안에 여러분 후원수당 직급수당 다 받았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맨 밑에 세일즈마스터 가면은 제품만 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현금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현금 프로모션이 100만 원, 국장 가면 200, 이거 다 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3억 6,300만 원.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일이 지금 13호까지 나왔죠? 14년 동안. 저는 이 일이 과자 따먹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 과자 따먹기를 하면 여기 출발선부터 저 결승선에 줄에다 과자를 걸어놓죠. 여기 10명이 뛰면 과자를 2개만 걸어놓나요? 10개 이상 걸어놔요. 떨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0명이 뛰는 아이들이 어떤 애는 막 뛰어서 가서 과자를 따먹는 애도 있겠죠. 어떤 애는 가다가 할 거 다 해. 이것도 참견했다가 저것도 참견했다가 그래도 가면 내 과자가 있다. 자, 물론 천천히 갈 필요는 없겠죠. 빠른 속도로 가면 비용도 줄이고 좋잖아요. 살아가면서 드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줄이려고 하면 속도를 내서 빨리 가는 게 좋지만 어찌됐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내 과자가 있다. 얼마? 13억 6,300만 원. 지금 여러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10년 만에 가면 거의 한 달에 내가 후원수당은 제로로 받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달에 천만 원씩 회사에서 내 적금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팀장 되면 100만 원 꺼내 쓰고 국장 되면 200 꺼내 쓰고 저는 지금 얼마까지 받았어요? 6,300만 원 받은 거죠. 꺼내 썼어요. 이제 저 내년에 단장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3억을 꺼내 쓰겠죠.
제가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제 과자를 임페리얼 가는 순간에 다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저는 어떤 시간을 허비를 많이 했냐. 우리 단장님 다단계를 해보셨나요? 우리 흔히 아는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다단계를 해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속도 게임이다. 그냥 그러면서 그분 강의에 있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될 때까지 집에 돈 안 갖다 줬대요. 그분은 빨리빨리 해서 저기 과자를 빨리 따먹는 게 이롭다는 걸 아신 분이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었어도 직진으로 쭉 간 게 아니에요. 하다가 스폰서가 자꾸 직급 도전하자 그러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제가 회장님 믿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저도 있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직급 가자 그러면 더 천천히 갈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막 돈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 아주 주부 마인드였어요, 제가.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게라도 한번 차려본 분은 돈을 투자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자체가 뭔가 큰 돈을 쓰는 자체도 안 되고 이게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키워가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지금은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아무튼 자 그러면서 시간을 거슬러 제가 저 12년 만에 총장 갔어요. 늦어요? 저처럼 늦게 가지 마세요. 10년 안에 그냥 임페리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과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막 돌아갔던 시간 말고 진짜 이걸 알아가 이 일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집중 몰입해서 시작한다면 5년 만에 갈 것 같아요. 총장까지. 그러니까 헤매는 시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경험 많은 스폰서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보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면 어떤 철학을 갖고 일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탑라인은 알아주는 라인이잖아요. 저희 라인도 알아주는 라인. 그런데 탑라인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팀인 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분들은 정석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냥 믿고 하라는 대로 해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감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봐요. 제가 헤맸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12년 만에 총장 갔어도 내년에 단장 가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임페리얼은 아직 계획은 안 잡았지만 제가 20년 만에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한 15년, 16년 정도 만에 임페리얼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다 해도 어쨌든 과자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르면 좋지만 늦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늦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시죠? 자 과자 따먹기처럼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23억 넘는 돈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돈 하나도 못 받고 내가 10년 동안 여기에 돈 한 푼 없이 여기 계속 출근해서 하면 내가 13억 줄게. 그럼 안 하실 분 있어요? 그게 확신이 든다면 다 하겠지. 누가 안 해. 그죠? 근데 저희 이 돈이요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른 돈 하나도 없이 이것만 타가도 저희 부모님 보니까 현금으로 1억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13억이라는 돈에 내가 시간 투자 해볼 만 하지 않아요? 그죠? 제 나름대로 애터미의 아까 그 남자분 빗대가지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분은 대기업을 들어갔죠? 우리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은퇴도 안 해도 돼. 근데 끝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한선 가서 일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년 정도 이제 고생했으니까 놀다가 심심하니까 와. 와서 강의해줘. 왜 그런지 아세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막 조금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애터미 안 하는 친구랑 말하면 어때요? 대화해 보면 심심하지 않아요? 네, 심심해요. 그 좀 막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막 자식 흉 안 봐요. 자식 공부 걱정, 그다음에 시댁 흉,
남편 흉 보고 이러면 시간 다 보내는 거지.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언니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무리에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꿈을 이야기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하면 막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여기 있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통해요. 제가 가도 심심해서 거기랑 거기서 놀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도 여기 오면 총장님이랑 아까 박수 쳐주셨잖아요. 나올 때. 사람의 그렇잖아요.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 좋지 않아요? 나 오면 막 반가워해 주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그 사실 은근 좋거든요. 모른 채 하는 것보다. 그런데 제가 저희 퇴견이라는 동네 애터미 사무실에서 나가는 순간에 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동네 아줌마예요. 그냥 아무도 아는 채 안 해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 오면 막 그렇게 환대해 주고 반가워해 주고 이래. 그러니까 상한선 가서도 저는 여기 와서 놀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과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의 부자는 뭐 당연한 거고. 자, 시스템 소득 아까 얼마 만들었어요? 35년 근무해서? 7억? 아니 250만 원. 연금, 그죠? 연금 250만 원 만들었죠? 몇 년 만에? 35년 근무해서. 애터미 35년 근무하면 애터미 35년에서 임페리얼 가실래요? 그런 분들 없을 거야. 자, 근데 얼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투자, 35년 투자하면 이거 못 갈까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되셔요. 자, 1억의 연금이 만들어졌어요. 응? 그 다음에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그냥 현금 자산 얼마 만들어진 거예요? 13억 6,300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다 내가 시간 투자하는 게 현명할 것 같은지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빨리 하세요. 결단을. 작심. 그냥 돈 되니까 된다더라 이러고 왔다 갔다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것을 만들어서 나를 이 자리에 꼭 붙어있게 만드는 힘을 여러분 키워내셔야 돼요. 가슴에 꽉 박아두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아까 부모님 우리 엄마 70만 원 때문에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목표로. 그건 진작 이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돈이 주급으로 들어오잖아요. 매달 80만 원씩 드려요. 한 320이죠. 4주면 5주는 4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5주 들어간 달만 세고 있어요. 이렇게 400만 원 달인데.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전화기에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이쁜 딸. 이제 엄마 소원이 집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는 거. 별내 지고 아파트 잘 지어놓은 집들 많거든요. 거기 공사 현장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정작 당신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제가 6학년 때 이 퇴견이라는 곳에서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 살던 집이 여기예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놓고 살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이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지하에 가서 나중에 강의에 써먹으려고 사진 찍어 온 거고. 자, 이 빌라에 가서 살았는데 이 빌라의 구조가 계단을 내려가면 이 층마다 지하에 방 한 칸씩 딸린 집이에요. 응, 층을 내려가면 이렇게 방이 세 칸이 있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 주택은. 예. 네. 그리고 여기는 공동 주방이에요. 세 집이 같이 쓰는 주방. 응. 화장실은 놀이터 공동 화장실. 그렇게 처음에 6학년 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 커서 같이 커서 이제 또 벌어가지고 여기 이 빌라 위에 여기 3층에 가서 살았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시집을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까지 여기 계속 사셨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이 3층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명절 때 모이는 의미가 없어요. 한 군데서 못 있어. 방 안방에서 밥 따로 먹고 작은 방에서 밥 따로 먹고 부엌 겸 거실인 거기서 방 따로 밥을 따로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제 막 창문도 쬐끄맣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래요. 3층이다 보니까 막 뜨겁고 춥고 이런 것도 많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사셨는데 제가 엄마 소원을 이제 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그 요즘에 막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어차피 사셔야 되니까.
제일 중앙에 있어요. 교회 바로 밑에. 은행, 버스정류장, 마트 다 가까운 곳.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곳에 제가 들어가 사실 32평 아파트. 저희 엄마가요. 제가 눈에 선해요. 아파트 이사 가던 날 제가 너무 행복했어. 지금 애터미 하면서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막 아침에 설레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 현관문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내 집이 맞냐?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냐? 이러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막 그 묘한 기분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쨌든 환기도 잘 되고 되게 밝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아무튼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었던 거. 네, 여러분, 아까 그 빌라에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80만 원. 80만 원을 내면 아까 그 지속적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으면, 제 대출받아 샀으니까 할 수 있으면 아까 그 빌라에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시스템 소득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사실 집을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집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결혼하자마자 그냥 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건 사듯이 뭐 10억이다 만약 아파트 한 채가, 그럼 10억을 모아서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막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계속 속이 아린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답답해갖고 부동산 돌아다니다가 대출받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형편이 막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 자꾸 아프니까 아파서 들어가면 뭐해요 아파트를. 그 다음에 고호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들어가면 뭐해요. 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저질렀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8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더 해야 되니까 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게 올가미예요. 저한테 엄마 생활비가 처음에 저한테 올가미였고 엄마가 일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린다고 했더니 그날로 그만두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활비 이제 책임져야 돼요. 엄마 월급을.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런 환경들을 제가 억지로 만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요, 편하면 한없이 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안주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를 벼랑 끝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저거 이 아파트를 그때 제가 사고 치지 않았으면 아직도 못 사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샀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유 있게 낼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임병구 단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선지랄하고 후 수습하면 된다고. 제가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 구분해서 하셔야 되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일을 했다고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엔 친구들이 콧방귀 끼더니 너는 할 줄 알았어 이를 또 얘기를 해 나중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세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제가 이것만 향해서 뛰어왔는데 지금 저희 남편 자기 월급 용돈 써요. 부럽죠? 꽤 받아요. 남편도 호봉수가 올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렇고 우리 애들도 사실 제가 성악하고 싶었는데 형편상 못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꿈을 접는다는 게 굉장히 비참해요. 옆 사람이랑 비교가 자꾸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런 부모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저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힘드니까 내가 꿈을 접어야 되는 일도 안 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저희 아이는 지금 뭐에 빠져있냐면 래퍼. 곡 만들어요. 곡을 만들어서 음원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 장비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또 그냥 막 사주진 않아요. 너가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 모아. 그럼 나머지 대줄게. 이렇게 해요. 왜냐면 너무 애가 힘이 없어질까 봐 나중에. 잡초처럼 자라야지 강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라는 거. 근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송은경으로 사는 거.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애들 엄마, 우리 남편 와이프,
우리 어머니 며느리, 우리 엄마 딸 이렇게 살았어요. 그곳에 시간을 다 쏟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그곳에 소홀하지 않아요.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제 삶을 더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려고 애터미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회장님 닮아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제일 멋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분당 오면서도 와 이런 걸 사람이 다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서도 그 다리 보면서 야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지? 저 비행기는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 그 건물들도 결국에는 어떤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생각 속에서. 제가 애터미를 처음 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생활비를 책임지는 딸이 한번 돼보고 싶다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의 힘이 어찌 보면 절 여기까지 견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뭐가 되겠어가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건물 보면 이분의 이 건축가의 머릿속에 생각을 설계도로 그려내잖아요. 우리 못 써요? 인생 시나리오. 그게 우리 삶의 설계도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구나. 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그거를 쫙 그려놓고 보면 지금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긴 하죠.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건 그냥 그림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설계도 그리고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해요? 공사를 짓죠. 이 설계도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행동하고 나면 뭐가 나타나요? 설계했던 그 건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죠. 제가 오래전에 회장님 강의를 듣고 생각하고 그걸 겉으로 끄집어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내 능력 밖에 일은 못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그냥 스폰서님 도움 받아가면서 조언 받아가면서 꾸준히 그 일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행동을 했더니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이지 않죠 지금. 그런데 엄마 아빠 노후가 완전히 책임져졌고 우리 부모님 아파트가 생겼고 우리 아이들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됐고 남편 어깨를 덜어주는 와이프가 됐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려요. 아직 생활비는 안 드려요. 우리 어머니 여유가 있어서. 우리 엄마한테도 생활비도 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저는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오빠도 집 한 채 사주고 싶고 우리 언니도 사주고 싶고 동생도 사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더 앞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컴패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인원도 계속 늘리고 싶고 그래서 회장님처럼 내가 죽는 날 다 주고 가고 싶어요. 그런 삶을 멋있지 않아요? 아, 너 눈물 나네. 생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 애터미가 여러분한테 온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애터미를 내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되게 끔찍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어준 거고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이걸 듣고서 아, 이 좋은 거 이 사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한 게 나야. 초청 받으신 분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걸 보면서 나를 생각해 준 거잖아요. 이 좋은 센터. 당연해요? 이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다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크기만큼 수당이 늘어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짜 만난 것도 감사하고 만났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사명감도 갖고 또 나처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그 사람도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감사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하셔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